종목 얘기로 자세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박철희 전문가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섹터부터 좀 볼까요? 네, 금일 2차 전지 섹터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테슬라 2분기 차량 인도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금일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그리고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하반기 2차 전지 상승 초입 단계에 좀 들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리튬과 니켈 가격도 현재 바닥을 이제 확인하고 상승 초입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관련 종목 현재 전기차 관련해서 에코프로 머티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 제가 선을 두 가지를 그어 봤는데요. 자, 첫 번째 밑에 있는 선은 상장 이후 가장 거래량이 많이 터진 이제 그 날을 기준으로 이제 저항선을 잡아봤고요. 자, 지지선 또한 현재 지지하고 있는 매물대가 많은 지지선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2차 전지에 이제 상승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게 현재 보시게 되면은 자,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을 살펴보셨을 때 자, 저항선에 돌입했을 때 이 저항선에 돌입했을 때 하락이 나올 때는 이제 급락이 나오는 모습, 그리고 상승이 나올 때는 이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이제 저항선에서는 다시 저항을 맞고 하락을 하면서 하락이 나온 이후에 금일 이 지점을 다시 돌파하면서 21선을 뚫으려는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시기가 잘 맞고 제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주가가 조정 이후에 상승이 나오려면 2차 전지와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결과물이 오늘 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이제 공략하시는 분들은 한 14만 원 저항대까지 좀 보시면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 머티 오늘 말씀을 해주셨고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오랜만에 활약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주셨고 다음 섹터, 우리 다음 테마 어떤 거 살펴볼까요? 예, 밸류업 테마가 현재 상당히 계속해서 좀 움직임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 자 주가를 좀 상승시킨 견인한 자 테마는 뭐냐 했을 때는 이제 밸류업 테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월 말쯤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제 추진이 되고 계획이 되는 단계부터 이제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은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이 밸류업 테마 종목에 이제 또 큰 이슈가 하나 있죠. 자, 7월 말 세법 개정안이 이제 확정되면 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공시를 좀 진행하는 종목들이 좀 많아질 건데요. 자, 이렇게 상승 혹은 하락 그리고 이러한 테마들이 상승을 일으키는 이유는 차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획을 한다라고 했을 때 주가의 상승이 나오는, 그리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주가의 상승이 나오는 그러한 자리들을 제가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네. 자, KB금융 이제 종목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B금융이요. 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계획을 추진하는 1월 24일경 이제 상승 초입에 돌입을 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올 초 1월 말 상승 초입에 돌입을 하면서 이제 그러한 추진 단계에서 상승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조정이 나오는 모습 단계에서도 자, 2월 말 이제는 현재 밸류업 계획을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후부터 상승이 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5월 말 자, 5월 말 단계에서도 자, 이제 5월 말은 현재 기업 가치 재고 관련된 공시들을 이제 발표를 한 종목들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이 공시를 발표, 난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겠다 관련 공시를 내서 주가의 움직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현재 5월 말부터 나오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KB금융도 마찬가지로 현재 자, 5월 27일 이제 공시를 진행을 발표를 했죠. 자, 공시 발표를 하면서 자, 5월 말 경부터 여기서부터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키움증권도 마찬가지로 5월 28일 이제 보시면은 5월 28일부터 상승이 나오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FN 가이드도 마찬가지로 5월 말경 소폭 상승 이후 행보가 나왔고요. 그리고 DB 하이텍은 좀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죠.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업 가치 공시 이제 이후에 어마어마한 좀 상승을 나타내는 모습이고요. 자, 콜마홀딩스도 마찬가지로 공시 이후 상승, 그리고 우리금융지주도 공시 이후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제 세법 개정안 등이 이제 확정되는 7월 말부터는 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이러한 점 감안하셔서 이러한 세법 개정안이 확정되고 이러한 공시들이 나왔을 때는 주가의 상승 흐름이 좀 나오구나. 우리는 과거의 주가 모습을 토대로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으니 이런 밸류업으로 좀 수익을 좀 못 보셨다. 지금 늦은 건 아닌가 하신 분들은 관련 테마 종목들을 좀 저가 분할로 매수하셔서 이제 관련 테마 그리고 공시들 나왔을 때 수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로드맵 발표 회의를 지금 주재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 브리핑 한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속보로 띄워드리고 있는데 배당 확대 기업의 세제 혜택 그리고 주주의 저율 분리과세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의 취지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밸류업 말씀해 주셔서 제가 첨언해 드렸습니다. KB금융과 또 신한지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이어서 또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요? 네, 일단 제가 또 말한 내용이 또 이렇게 나오니까 또 속보로 나오니까 네. 상당히 뭐 좋은 내용인 것 같네요. 네, 아주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좀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상승한 종목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제 해운 이제 종합 물류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지금 제가 AI 관련해서 유사도 분석을 좀 진행을 하는 과중에 물류 관련 종목들은 지금 살짝 조정 온 이후에 충분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로 보여집니다. 예. 자, 지금 계속해서 고점 우려해도 해운주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고 운임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가 종목 두 종목 정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 네. 수 있도록 먼저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뭐 볼까요? STX 그린 로지스 한번 네.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최근 좀 큰 폭으로 상승이 많이 나왔었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 한번 다시 좀 상기를 복귀해보자면 네. 자, 이렇게 급등이 나온 예. 자리에서 거래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또 상승을 시키면서 뭐 윗꼬리는 달았지만 거래량은 많지는 않다라고 봤을 때 우리는 이 종목은 아직 크게 하락하려는 움직임보다는 그래도 유지해서 그리고 조금 더 매집을 좀 진행을 해서 상승을 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보인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거래량 없이 하락이 조금 나오지만 추가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른 종목 보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한해운 한번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자,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급등이 나왔었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만 현재 움직임 자체는 거래량이 없고 그냥 조금 빠지고 있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이 나온다 했을 때는 이제 뭐 세력 혹은 이제 뭐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뭐 세력들이 좀 정리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네. 좀 비교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차트를 이거 보시게 그거군요. 되면요. 비슷한 네. 모습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유사도 AI로. 분석을 좀 진행을 네. 하고 있는데요. 자, 왼쪽은 대한해운 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제주 반도체의 차트 모습입니다. 예. 예. 하지만 시기는 좀 비슷하다고 좀 보여지지만, 자, 해운주와 반도체주가 뭐 커플링돼서 올라갈 이유는 많이 없겠죠. 자, 하지만 제가 이 두 종목을 갖고 온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자, 차트의 움직임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거의 뭐 90% 이상 일치한다고 봐도 뭐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시청자분들도 아실 겁니다. 제주 반도체. 현재 반도체 섹터가 우리 뭐 주가를 끌어올리고 견인한다고 해도 좀 뭐 무리가 아닐 정도로 맞는 말인데요. 자, 반도체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오른 주 제주 반도체입니다. 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한미반도체 많지만 자, 가장 크게 상승한 제주 반도체의 상승 초입 부분과 현재 대한해운 지금 현재 차트의 모습이 일치합니다. 자, 그러면 제주 반도체는 이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현재 동일한 모습 이후에 제주 반도체의 상승은 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자,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쯤인가요? 작년 지난해 말 정도에서 올해 초. 네, 맞습니다. 초입...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상승이 나올 네. 때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왔었죠. 자, 이러한 패턴이 왜 이런 패턴이 나오면 상승이 나오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많은 세력들이 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한미 반도체 를 이제 주가를 조금 움직이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다. 네. 그 세력이 동일하게 대한해운도 뭐 운전을 좀 한다. 막 세력에 좀 뭐 매수와 매도를 진행을 한다 했을 때 비슷한 패턴이 나오는 겁니다. 자, 많은 트레이더분들 그리고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주식 교육 들으시고 차트 교육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한 교육 받으실 때 자, 이 매물대 뜨르면 상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 쌍바닥이 나왔을 때 자, 눌리고 갑니다. 자, 이 지지선 그리고 이 저항선 자, 이 모든 것들이 자, 유사한 패턴 그리고 과거의 그 지지선과 그 저항선을 맞았을 때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는 그러한 학습 결과로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아 이러한 비슷한 패턴, 유사도 분석을 통해서 이 주가가 향후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예측이 가능하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대한해운과도 제주반도체가 비슷한 흐름을 그리면서 차트의 모습을 다져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맞습니다. 인상적입니다. 네. 그 AI에서 이제 포착된 그러한 모습으로 설명을 좀 해주셨고 전략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박 전문가님과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다리실 시간일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시장 대비해보면 좋을지 이번엔 들어볼게요. 예, 제가 금일 제가 지난주, 네. 지지난주 방송 2회를 진행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자, 지금은 모아 가셔야 됩니다. 뭘 모아 가야 하냐? 자, 바이오 2차 전지 모아 가셔야 됩니다. 만약 제가 드린 말씀을 조금 좀 귀담아서 들으신 분들은 뭐 최근 수익을 좀 많이 이제 안고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금일은 셀트리온 종목을 한번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지난해 자사주 매입 1위를 기록한 종목인데요. 자, 1조 2,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지난해에 매입을 하면서 1위를 기록을 했죠. 자, 뿐만 아닙니다. 올해도 세 차례에 걸쳐서 자사주 매입 그리고 소각을 진행을 했습니다. 한 9,250억 규모가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밸류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을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모습이 지금 시기랑 맞아떨어지고 바이오의 상승 초입 단계에도 맞아떨어진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자, 셀트리온을 왜 공략을 해야 되고 이 종목이 왜 현재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지 이 종목 또한 유사도 분석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왼쪽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셀트리온 종목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롯데정밀화학 종목입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유사한 모습으로 현재 차트의 흐름이 흘러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도는 셀트리온은 2016년부터 이제 차트고요. 네. 롯데정밀화학은 과거 2006년도부터 2017년까지의 차트인데요. 네. 현재 정말 흡사한 모습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네모 박스를 한번 쳐봤는데요. 자, 네모 박스 구간이 현재 셀트리온이 위치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 옆 롯데정밀 오른쪽 화학 롯데정밀 화학 오른쪽 모습은 동일한 박스권이 현재 셀트리온의 모습입니다. 자, 현재 이 박스 이후에 상승이 나오는 롯데정밀 화학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러한 좀 차트는 제가 좀 방송에서 좀 보기 쉽게 좀 간단하게 정리한 모습이고요. 자, 이 두 차트를 좀 상세히 구분해서 좀 쪼개 놓는다면 이러한 정말 유사한 모습의 차트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빨간색 끝부분이 지금 셀트리온의 최근 구간인가요? 맞습니다. 아, 네. 자, 빨간색 부분은 셀트리온 부분이고요. 이제 파란색 부분은 이제 롯데정밀화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이후에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시간이 조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자, 어떤 식으로 이제 AI 분석이 진행되고 유사도 분석이 이렇게 AI가 이렇게 차트 분석을 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좀 편리하게 알려줄까, 좀 직관적으로 보기 쉽게 알려줄까를 조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제가 셀트리온 종목을 한번 저희 AI 지금 검색, 종목을 네. 검색하는 것에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셀트리온 현재 차트가 나오죠. 그러면 저희
지금 AI에서 예측을 시작을 누르게 되면요. 현재 과거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목표가와 상승 확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대 수익률까지 현재 나오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앞전 보여드렸던 뭐 차트가 한 종목이 비슷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수십 개의 차트가 발견이 됩니다. AI를 통해서 수십 개의 차트를 발견을 하고 그 차트들을 중에 가장 유사한 차트가 오늘 롯데정밀화학이다 라고 해서 현재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른 종목들도 1순위, 2순위 그리고 뭐 수십 개의 차트들이 아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움직이구나. 아 상승이 가기 때문에 자 이러한 움직임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AI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요 화면에서 방금 보여주셨던 화면에서 네. 그 수십 개 이제 차트 찾는 시간이 있잖아요. 예. 그게 얼마나 소요되고 그리고 가장 유사한 저런 지금 롯데정밀화학 같은 차트를 찾는 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돼요? 자, 이 앱 기반 안에서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들여서 다 찾아놓고 이미 안에 삽입을 해놨었기 때문에 방금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검색, 엔터, 예측 시작하면 바로 그 예측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 예측을 보시고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투자하시는 종목의 검증 혹은 예측 그러한 뭐 투자 판단에 참고하셔가지고 좀 뭐 매매에 임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AI로 이 종목 포착하는 거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소개해 주세요. 기다리고 네, 있겠습니다. 박철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